있습니다. 예. 그렇죠. 화장실 거기는 돈 내서 갈 수도 있지만 아주 많지 않습니다. 지하철은 없습니다. 전혀. 예. 다른 나라에도 그렇게 지하철이 있는 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호텔 같은 데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돈 내서 들어가는 데도 있고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언어만 하다 그런 그러니까 언어를 잘 알아야 그래도 있지요. 어느 분야에서 저도 러시아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서른에서 학교는 조선 학교라고 옛날에 있었습니다. 62년도에 졸업하고 조선 학교 한 9학년까지는 우리말로 했었고요. 그 후에 좀 러시아말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과서가 벌써 없었으니까요. 그 교과서 그때 발행했었던 모스크바의 그 출판사가 없어졌습니다. 그 후에 좀 학교도 거의 없어지고요. 그때 64년에 학교, 조선 학교라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는 조선이라고 있었습니다. 또 북한 영향도 있었고, 북한도 많이, 여기 북한에서는 자유롭게 왔었고요. 우리 사람들도 많이는 아니지만 관광으로만 좀 나갈 수 있었습니다. 북한은. 처음 아니고요. 그거는 좀 한 90년도, 80년도 그때 좀 북한도 방문할 수 있었고, 소련에 있었으니까 우리는. 저도 한번 평양에 평양 금강산도 갔고요. 그때는 그때 소련 때는 우리한테 졸업하고 나서는 그 후에 우리말이 거의나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끼리만 말하는 말이었고 회사에도 쓰지도 않고 이, 또 어디 먼데 가면 우리 사람들 만날 수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큰 도시 가면 우리 교민들 전혀 안 보입니다. 한 사람도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모스크바나 뭐 그런 도시는. 예. 그리고 한국말을 할 필요성이 없었고요. 그때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차로 우리 사람들 한 20, 30년 거의 다 말을 안 쓰고 집에서 우리 부모님들하고 그냥 우리말로 했었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하는 말이 아무래도 더 이렇게 편안하게 있지 할 수 있었습니다. 뭐 사투리인가 아닌가는 서로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고요. 그 우리가 사투리 말을 하는가. 왜냐면 거의나 만일 아시면 지금 우리 여기 뭐요 통진 이 섬에 사시는 나이 되신 분들 글 모르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분들은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도 못한 것보다도 예 하고 싶어도 왜냐면 그때 아주 어려운 이 생활을 여기서 지키고 그렇지 한국에서 살아나기 아주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어떤 때는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어머님은 어떻게 계셨는가 그런 생각 비교하면 오히려 여유가 있지요. 뭐 여자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들어보면 아, 얼마나 한국에 정말 어려웠었는가. 우리는 그래도 여자, 남자 다 일하고, 일하러 다니고 있죠. 그래도 9시부터 6시까지 직장 생활 지키고 또 1년에 36일, 엔지니어는 36일, 휴 공일, 공일 빼놓고 있죠. 36일이었습니다. 거의나 40일, 1년에. 휴가 우리 대륙으로 갈 수 있었고, 편도 비행기표. 우리 그래서 우리 전 남편하고 해서 아이들 둘이 하고 2개월 동안 다녀올 수도 있었어요. 2개월. 거기는 계획 경제였습니다. 계획 경제. 그러니까 회사에도 여름에 언제 휴가 나갈 때는 일 덜 하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겨울에 왔으면 더 많고. 계획 경제였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런 발전한 그런 있지요 생각도 안 했었고요. 그 발전에 대해서도 뭐 수도 쪽에는 아무래도 어떠한 더 발전돼 있었겠지만 뭐 사하린 쪽에는 뭐 있는 그대로 지금에 와서 사할린이 그 옛날에 이렇게 열심히 일했었더라면 전혀 다른 섬이 됐을 것입니다. 지금에도 좀 그런 아직도 발전 안 된 첫 인상이 사할린에 떨어지는 비행장. 비행장이 옛날 그 제가 알기로는 50년도 그 비행장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떨어지면 이제 그냥 외국인 들어오는 그 자리만 조금 더 만들어놨다 뿐이지 딱 그 탑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그 비행장도 비행기 착륙하는데도 굉장히 좀 이렇게 보면 있죠 다릅니다. 한국처럼 이렇게 인천 공항처럼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아닙니다. 저 그렇게 잘 된 데는 없을 것입니다. 이게 거의는
뭐 페테르부르크도 그렇게 잘 안 돼 있지만 지금 뭐 두 번째 국거를 또 지금 세우고 있고 그러니까요. 점점 차차로 거기는 소극적인 아무래도 예산이 있는데 잘 돼 있으니까 돈이 많은 도시들이니까 있죠. 잘 될 것입니다. 첫째로 그러니까 한국어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람들 여기 한국어 시간 다니려면 한 10명 정도 지금 다닙니다. 그리고 우리 이영우 선생님이라고 아주 잘 가르치시고요. 아주 우리 이주한 사람들한테는 아주 해당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금이라면 우리말을 아니까요. 전혀 모르는 사람도 기옷 뭐 시옷 뭐 이렇게 배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어를 한자로 풀 수 있는 그런 내용까지 설명해 주면 그것이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저 그 한자 있죠. 그런 것도 자주 보고요. 이거 한자에서 나온 단어인가 아니면 이것은 저 한글 그 내용인가 여러 가지 있죠. 한자에 없으면 아 이것은 한글에서 봐야 된다 사전 있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루도 우리 안 볼 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합니다. 많이 알수록. 그리고 이것은 꼭 누구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모른 대로 살고 그 사람들한테는 그만큼 편안합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들은 더 알려고 있죠 하니까 편치 않습니다. 마음이 항상 있죠. 못이 부족합니다. 저는 이제 죽을 때까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배우시겠다는 것은 예, 계속 해야 되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 걱정도 안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냥 물어봐서 저는 뭐 도와달라고 써달라고 아니면 이것이 무슨 단어인가 전화 올 때도 있고 그러면 있지 이야기해주고 우리한테 문화 카드 있지 5만 원짜리에 여기 읍에서 항상 이제 해마다 들어옵니다. 신한 은행으로 해서 들어오는 카드. 그래서 그 카드로 사는 책이 많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 여기서 이런 거 문구 있지 그런 거 뭐 산다고 하더라고요. 난 문구가 아니라 서울로 전 영품 문고. 문고 아니면 교보문고 있죠. 책들 다 보고 전 이쪽 동네 자기 개발 그런 책도 사고 있죠. 여러 가지. 왜냐하면 제가 무슨 큰 리더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125명을 우리 앞에서 제가 서서 회의도 진행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한국식으로 뭐 개회한다 아니면 폐회한다는 그 단어 두 가지라도 꼭 알아야 돼. 우리 사람들한테 아, 지금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한 사람도 못 알아듣고 한 사람 아니지만 몇 명 빼놓고는 개회란 말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 사람들 신경 안 씁니다. 개회가 뭔가 앉아서 개회면 개회 그냥 그렇게 듣는 거예요. 짐작한 사람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머리 안 아프게 있지요. 모르니까 이거 전 지금 시작하면 골치 아팠었지요. 못할 그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뭐 한국 사람처럼 모르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있죠. 편안하게 살 수 있더라고. 왜냐하면 제가 여행 나가면 항상 느끼는 점은 아 영어를 한국어만큼만이라도 알았더라도 아니면 러시아말 정도 알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거 이제 다 모든 것을 있죠. 자기가 다 뭐 설명 안 들어도 다. 그런데 그 18년 동안 제가 일했었던 그 경험으로 가이드로 한 그 경험으로 찾아가서 인포메이션 거기 가서 알아보고 여기 관광버스 몇 시에 가는가 여기서 어디에 있지요 버스 정류장 알아봐서 있지요 그런 거 다 해서 이 코스 하루에 몇 번씩 가는가 그 정도 알고 또 어디에 가야 되는데 대해서 거기 가서 첫째로 알아봅니다. 알아보고 첫째로 이 저가 가게 되면 그 도시 예수 밀라노 가게 되면 밀라노 그 도시 지도 다 보고 아 저게 있는 지금 호텔이 여기 있다 아 여기가 기차역이다 그래서 대충대로 기차역 가까운데 해가지고 다른 또 기차 타고 다른 데에 또 타고 또 간 적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다니면서 뭐 조금 물어볼 정도는 영어하니까 좀 거기서 설명해 주는 정도는 알았어. 이 물어볼 정도 해가지고 뭐 핀란드도 우리 제가 사는 거주하고 있는 도시에서 아주 가까우니까 산뜻이 모르겠어. 마치 지리상으로 이렇게 국경입니다. 핀란드. 그래서 다닌 것이 뭐 첫째로 언어 부족? 그것을 좀 죽을 때까지 꼭 해야 된다는 예 한국말. 그건 결정.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한국말 저 한국에서 6학년 졸업하시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자도 하시고 일본 글도 하시고 그때 조금 못 배운 것 조금 어느 정도 저거 이제 있었으면 그리고 좀 어머님하고 이렇게 편지 연락도 편지 우리말로 썼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친구들이 아주 부러워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어머님들이 글을 모르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한국에서 여자들은 공부 안 시키고 뭐 그런 시기도 있었고 어려운 그때 예 그래서 그거 하나는 좀 그러니까 말씀 이렇게 드린다면 부모님부터 이렇게 한국말에 대한 애국심을 심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자 날 저 얼마 전에 그 보고 다 있지요 이런 거 느낀 점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지금 아주 중요하게 국사를요 이렇게 배워주는 것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러시아 역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이드하기 위해서는 더 공부를 했지만 왜냐하면 그때 소련 역사를 많이 배웠고 당 대한 역사도 많이 배웠고 시험은 항상 있었습니다. 대학도 있고 여기 학교에도 있고 그러나 이 러시아 제전 러시아 역사는 좀 없었습니다. 거의 1917년 레닌 혁명전 역사는 그 역사는 좀 제가 가이드하면서도 배우면서 왜냐면 궁전마다 그 역사에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면 왕 그때는 황제 왕이라 하면 전혀 있죠. 다 귀족이라 하면 그 소련이 그런 나라였습니다. 다 노동자 농민의 국가 다 평등하게 살기 위해서 누구나 민주주의 그거로 있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살자 그 노래도 있었습니다. 그런 저 식으로 살아봤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족들이 이렇게 지내는 거 보시면 가족들 많이 보고 싶으시죠? 예예 그것은 정말 이제 처음에는 첫 해에 와서는 왜 제가 자주 다녔었는가 하면 첫 해에 와서는 안전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 와서 아 여기 와서 저 또 열심히 그 당시에 일하다가 들어왔었으니까 저 남편한테 항상 이렇게 했었습니다. 여기 아무래도 3개월까지는 못 있을 것 같더라고. 나는 또 한 번 들어갔다가 나오더라도 가서 한 2주만 가서 갔다 오더라도 그리고 그 정든 곳이 항상 있습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저는 좀 사할린에서 태어났으니까 사할린도 정든 곳이니까 이제 사할린에 대한 그 사랑이 항상 있고요. 이 지금에 와서 좀 어떻게 돼서 우리가 뭐 여기서 사망하게 된다면 여기서 그러면 야 우리가 어디 가서 묻혀야 되는가 그 생각이 아주 중요하게 됐습니다. 제일 그것이 있죠. 우리 몇 번 제가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에 같이 들어가시게 되면 우리 아들하고 같이 이런 이야기 다 며느리들하고 해봐야 되겠다고. 앞으로 우리가 사할린으로 가서 묻혀야 될까 모스크바에 갈까 저는 있지 도주지가 모스크바로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서 제가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아들하는 상페테르부르크 있고 손녀 큰아들은 모스크바에 거기서 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왜냐면 왜 모스크바로 가는가 그 모스크바가 모스크바에 우리 교민들이 저 묘지가 있습니다. 모스크바의 주위에 딱 그런 있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우리 사람들 거기 다 묻힌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에 거주한 사람들. 그래도 한 20년 동안 우리가 대륙에 살고 있었으니까 거기도 좀 들었고요. 가면 여기서 저가 있죠. 가고 싶고 보고 싶어도 이런 박물관들 있죠. 그러니까 경복궁 그런 데는 뭐 다니고 그 전에 또 많이 이렇게 여기 방문했을 때도 들었고 다른 도시에서도 그런데 러시아는 들어가면 좀 다른 박물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좀 그런 박물관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봤었지만 그때 저 한번 방문 적십자 사러 왔을 때 대구에서 멀지 않는데 거기에 좀 역사 이렇게 있죠. 복사에 대해서 저는 설명, 해설사가 있었으니까 잘 설명을 받았었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러시아 가면 러시아 제가 페테르부르크에 말한다면 제가 살고 있었던 그 일하고 있었던 페테르부르크에 러시아 민속 박물관이 있습니다. 민속 박물관 전 러시아에 있는 그 다양한 있죠 그 민속 옷부터 시작해서 거기에서 거주하는 사람들
알파벳 글 어떤 거로 쓰는가. 러시아도 너무 지방마다 조금 다른 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특별히 틀리진 않지만 우리는 사할린에 살아도 수도에 살았었고요. 사할린 제일 중앙 도시가 히로시마 사할린스키입니다. 저는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또 대륙에 와서도 모스크바나 피테르부르크에 살아서 그 시비리아 쪽을 잘 모릅니다. 근데 시비리아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마스크바 하면 그 사람들은 오를 자주 쓰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아무래도 이런 저 방언과 사투리 그런 말을 쓰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러시아. 제주도의 말 잘 이해 못한다는 그것처럼 있죠. 그렇게는 심하지 않지만 그래도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아주 다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왜냐하면 러시아 속에 따따르 자치주, 자치주들이 맞아요. 야쿠트 자치주, 보리아트 자치주 그런 있죠. 지방에. 우리 동양 사람들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뚜와 자치주, 뚜와라고 노시빌스크에서 가까운데. 이제 그런 자치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사람들 사는 모습과 전혀 다릅니다. 야쿠트하고 뭐 이런 사람들. 근데 거기서도 좀 아주 러시아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러시아 말만 하고 자기 말, 언어 말을 모르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왜냐면 수도에 나왔어요. 공부한 사람도 또 그 자기들이 살면 그쪽으로 안 가려고 합니다. 왜냐면 거기는 가면 할 일이 없고 그 전혀 사는 모습이 다릅니다. 거기. 그 야쿠트 사람들. 거기 겨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술나 마시고 남자분들 있죠. 그 썰매 타고 다니고 있죠. 그런 그것을 치러서 좀 그런데 젊은 사람도 대학적으로 화산 안 가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아웃다이 지역도 아주 풍부한 뭐 아웃다이 모경 모친 거 다 아시죠. 아주 유명한 그거 있죠. 그 아웃다이라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중간에 다 있습니다. 러시아 중간에. 아시아 쪽 같은데. 그러니까 러시아 소련이 그 러시아 연방이 지금 절반 아시아 쪽에 있고 절반 이상이 아시아로 돼 있고 절반 이상은 유럽 쪽으로 돼 있습니다. 유럽 넓으니까. 가까운 데는 유럽 건축가들이 와서 세웠습니다. 모스크바도 그렇고 이 저 피테르부르크도 유럽의 유명한 건축가들이 와서 세운 건물들이 아주 아름답게 돼 있습니다.